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은 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있죠. 이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이 이 시나이 반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죠. 그러니까는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영토를 빼앗길까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빼앗길까봐 이제 먼저 선수 친 거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실 그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던 때는 자기가 낳은 아기도 나라에서 뺏어가서 죽이면 항의를 할 수 없는, 생명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누구도 내 생명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 해방된 기쁨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좀 편해지니까 물이 있다 없다, 먹을 게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조금 편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적의 침략을 받게 하고요, 전쟁을 겪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배부를 소리를 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니? 지금 얼마나 편하니? 얼마나 좋으니? 근데 그 좋은 걸 알지 못하고 있다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그래요. 마음 좀 몸이 편해지면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은근히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또 보여줄 의향이 계셨던 거죠. 예,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꼭 죽게 생겼을 때는 그냥 붙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생명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서원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뇌를 수술했는데 얘가 기억력이 없을까 싶었는데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학교도 잘 다녀요. 그전엔 발육이 늦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학교를 잘 다니니까 이제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제가 공부 잘했으면 또 이제 아이 공부를 따라가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반장도 한번 해봤으면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이가 열이 40도 이상 나게 하는 거예요. 40도 이상 나는 열이 멈추지 않고요. 또 아이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뻣뻣하게 미라처럼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막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만 주세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살려만 주세요.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랬던 적 없습니까? 있죠, 많죠, 그죠? 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절묘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맞이했던 적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애굽 사람들이 재물과 부하를 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고 드디어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뒤에서 쫓아오는 게 애굽 군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자, 애굽 군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대항해서 뭐 손 하나 까딱한 거 있습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이 일은 누가 다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단지 한 일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고 그걸 쫓아온 애굽 군대는 이제는 바닷물이 흐르게 해서 바다 속에 몰살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무찔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람이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합니다. 자,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당할지요. 17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아말렉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보라 합니까? 나가서 싸우라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러 합니다. 사람들을 택하고 네가 앞장서서 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합니다. 하는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좀 안다고 막 고집을 하고 우기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지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여호수아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라 하고요. 자, 9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는 뭘 하라고 합니까? 아,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산 꼭대기에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 여호수아가 하는 일 각자 다르게 역할을 맡깁니다. 가만히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죠. 싸우러 나가라. 자,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서리라 이 말은 그냥 잠깐 왔다 가서 잠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내가 산 꼭대기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수아 네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내가 기도함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게 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그 아말렉과 싸우는 그 현장이 다 보여요. 그 전쟁을 하는 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뭐 산 꼭대기에 서 있게 되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쟁을 하는 그 평지에서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곳에 보이도록 이제 모세를 세우는 그런 의도가 뭔지 차차로 살펴보고요. 자,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라고 하는데 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지면 포로로 잡히거나 죽게 되죠. 생명을 걸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나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전쟁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가서 혹시 지면 어떡해요? 저 못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럽니까? 그냥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죠. 어떻게 순종하죠? 여호수아는 본 걸 하잖아요. 기억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열 가지 재앙을 받고요. 홍해의 기적을 받고요. 쓴물이 단물 되는 거 받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해주는 걸 받고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딴 사람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걸 믿을까요? 기억하는 거죠.
똑같이 봤는데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호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순종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제 누구 교구장 좀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문자를 못 보내는데요. 저는 전화할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교구 모임을 인도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못 합니다. 이래요. 이거는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는 걸 하나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미련한 자를 쓰는 거죠. 미련하고 부족해야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죠?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암기하라.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암송하듯이 그냥 시험 칠 때 우리 학습 공부하듯이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절대로 안 잊어버릴 정도로 암기하라.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군대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자,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했어요. 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 너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예, 또 모세도 싸우는 게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데요. 이제 손을 들어요. 여기서 손을 든다는 건 성경에는 뭘 한다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곳곳에는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도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시면 혼자 올라갔어요. 누구와 같이 올라갔죠? 아론과 훌이 같이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내가 손 내리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한 우리 바이러스가 끝나게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해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걸 연상합니다. 내가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시킨 대로 해. 내 종노릇, 내 아바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저절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 나 청소해줘요 하면 그래 하고 해주고 하나님 나 돈 필요해 그래 하고 주고 이런 단순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이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자, 왜 보여주고 싶을까요? 누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줄 의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을 가지고 내가 손 들고 하는 대로 하나님 다 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부속품으로 생각,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있죠. 어떻게요? 이 손이 안 내려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누가 이 오른 이 손 아론과 훌이 각각 한 손을 한 팔을 붙들어서 지탱해 줬어요. 자, 그러니까 팔이 안 내려오니까 어때요? 계속 이겼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시면은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걸 보면서 아론과 훌의 그 마음이 참 보이죠. 모세가 피곤하겠다. 저렇게 애쓰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 뭘까? 돌을 받치고 여기 앉아있으면 좀 편하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우리 끝에 보면은 다 기념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피곤하고 힘들까 생각을 했습니까? 왜 나한테 먹을 거 주지 않느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모세의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다고 그 기적을 한다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 안 하고, 당장 나한테 불편을 주면 그건 너 네 탓이야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고 책망하고 원망했죠. 괴롭혔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그 상황을 살펴보죠. 배려하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교훈이에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들이 처해 있는 것에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고 배려하고 함께해라.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러 나왔는데 여기 딱 보면은 약간 미지근한 따뜻한 물이 1년 12달 항상 여기 있어요. 그것이 배려하는 거죠. 목이 마르면 설교할 때 캑캑할까 봐서 그런 조그만 배려가 우리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살펴주면서 위하는 이 마음이 이게 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처음에는 제가 하는 사역을 좀 이해를 못한 면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너무너무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집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은 다 잘라주고 막아주고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이러면서 예,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부탁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지는 우리 집에서 마음 써주고 도와줘야 될 상대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오른쪽 팔 왼쪽 팔 들어줍니다. 이것은 뭐예요? 협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팔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계속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 밑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이 사역이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중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여호수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론과 훌처럼 서로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마음 편안하게 기쁘게 서로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런 분위기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의 공예죠? 자,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그럴까요?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서 기도를 해서 그럴까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잘 받쳐줘서 그럴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누구의 공예인가 가장 궁금해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모두를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배기를 하면 사람도 배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홍해의 기적은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배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도 배기를 하죠. 모세도 열심히 기도하죠.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죠. 아론과 훌도 그 팔을 그 받쳐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역할을 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적으로 내 것이 있다 없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의 이루를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 산 꼭대기에서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앞으로 공동체에는 이와 같이 하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눈으로 보았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그래요. 저 처음에 네 사람, 다섯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뭐 더 이상 부득이 많이 오지 않아도 제가 제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 얼마나 많은 2만 명이 넘는 우리 사람들이 다녀가고 복음을 접하고 교회라는 곳을 다녀오면서 예, 물론 이제 끈기 있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보기도 어려운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우리 동포들을 예,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험 칠 때 시험 문제 풀듯이 예, 배운 거 기억하듯이 암기하듯이 어떻게 해요? 암기하라는 건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이거 모세가 기록한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글로 읽으면서 눈으로 보았죠. 근데 이제 또 여호사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머리로 생각하게 하고 심령에 예, 잘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14절 그 말씀은 암기하게 하라. 저기 보시면은 책이 기록하여 눈으로 보는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이것은 암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암기, 성경 암송대회 때 그 성경 암송하듯이 이 말씀을 암기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말렉을 없이 애천하에서 기억도 못해 아말렉을 사울 이후에 완전히 멸종시켜 주셨어요. 이 아말렉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예 하나님은 멸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죠. 왜 기억하라 하죠? 그래야지 믿는 거죠. 믿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했으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믿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여호와 닛시라는 것이 자 15절에 여호와 닛시는 닛시는 깃발이에요. 여호와는 깃발이다. 대상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지난번에 뭐 디아스포라 같은 거 행사할 때 깃발 보고 2조 와라 3조 와라 보고 찾아가죠. 이렇게 안내하는 깃발은 안내하는 구실을 하고 저 그 깃발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깃발을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모세는 제단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여호와 닛시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 대장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기억할 때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변치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